안녕하세요. 국민안전채널 인큐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낮 12시 20분경 강원도 평창군 진구 영동고속도로 진부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직후 버스 운전자가 차량 뒷부분에 이상을 인지하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승객들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소방에 의해 진화되었으며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갓길에 대피해 있습니다. 대피한 승객 24명은 홍콩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으로 도로공사 승합차를 이용해 인근 평창 휴게소로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국민안전채널 인큐TV였습니다.